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슈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바로 그의 아내 클라라입니다. 그 둘은 음악사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랑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클라라의 아버지가 슈만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상의와 장인이 법정 소송까지 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이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1845년에 드레스덴에서 작곡이 되고 그의 아내인 클라라가 라이프치히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원래 슈만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피아노 협주곡을 쓰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1829년부터 피아노 협주곡을 계속 1, 2년에 한 번씩 앞부분을 스케치했는데 쓰다가 중단하고 쓰다가 중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0년에 고대하던 클라라와의 결혼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면서 그 다음 해인 1841년에 이 피아노 협주곡의 시작을 하게 되죠. 그와 결혼한 클라라는 원래 슈만의 어릴 적 제자였거든요. 클라라는 13살에 피아노 협주곡을 쓸 만큼 그 당시 최고의 여성 피아니스트자 작곡가였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음악가와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엄밀히 얘기해서 1841년 그리고 1845년 이 시기에 작곡되었습니다. 1841년에 완성된 한 개의 악장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판타지는 클라라가 피아니스트, 솔리스트로 그리고 멘델스존이 지휘자로 연주를 했다고 해요. 이 작품은 2주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곡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의 1악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45년에 슈만은 지금의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하게 되죠. 그는 이 곡을 작곡할 때 그의 열렬한 사랑인 클라라, 아내를 솔리스트로 염두에 두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슈만의 아내에 대한 이 사랑의 흔적은 그의 다른 작품에도 정말 많이 스며들어 있지만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사랑은 1악장 도입부부터 잘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피아노 솔로가 격정적으로 나온 후에 오보 솔로가 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도시라 CBA죠. 그러니까 독일 음계로 치면 CHA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CHA는 끼아라. 끼아라는 클라라의 애칭이었는데 이 클라라의 음악적 암호로 간주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슈만은 이 도시라 라시도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곡 전체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 여러분도 받아보셨나요? 슈만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은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과도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협주곡의 형식은 오케스트라 도입부가 막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솔로가 시작을 하잖아요. 베토벤의 황제도 그렇고 이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도 그렇고 바로 피아노 솔로가 열정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는 형식을 갖추었죠. 그리고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아주 동등한 역할을 부여받아 연주를 한답니다. 오늘 감상하실 연주는 레너드 버른스타인 지휘, 빈필하모니 그리고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유스투스 프란츠의 연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연주는 세계 최고의 무대 중에 하나인 빈 뮤직페라인의 골든 홀에서 녹음되었다고 해요. 유스투스 프란츠는 독일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데 26살에 카라양과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함으로써 전 세계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31살에 그가 뉴욕 필하모닉이랑 협연을 할 때 지휘자 레너드 버른스타인을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아주 각별한 우정을 쌓아나갔다고 해요. 유스투스 프란츠는 독일의 제2의 버른스타인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휘자이기도 하답니다. 평생 끈끈한 우정을 쌓아온 지휘자와 피아니스트가
작곡가 연주하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 슈만이 그의 아내 클라라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그 열렬한 사랑과 애정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